안녕하세요, 헤딩입니다. 오늘 영상은 직장인 여름 출근 룩 코디인데요. 막 화려하기보다는 심플하고 단정하게 입기 좋은 고급스러운 아이템들로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룩은 오늘 옷들 중에서 그나마 컬러가 좀 있는 코디인데요. 그레이빛의 블라우스에 청록색 미디 스커트를 매치했어요. 두 가지 모두 흔히 볼 수 없는 오묘한 컬러감이라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특히 소재도 하늘하늘해서 전체적으로 여리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요. 컬러감은 있지만 너무 튀지 않고 우아한 느낌이라 출근룩이나 하객룩으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블라우스랑 치마 모두 디자이너 브랜드 몰토 제품인데요. 요 블라우스는 똑 떨어지는 베이직한 반팔 셔츠 스타일인데 소재가 독특해서 완전 매력 있었어요. 실크처럼 광택이 돌면서 속이 살짝 비치는 시스루 재질인데요.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컬러는 블루 느낌이 많이 나는 그레이인데 되게 점잖고 우아한 컬러감이라 오늘처럼 쨍한 컬러랑 매치해도 좋고 블랙이나 베이지 같은 기본 컬러랑 코디에도 잘 어울렸어요. 시스루는 심하지 않은 편이라 전 누드 컬러 브래지어 입고 착용했고요. 회사 갈 때 이것도 신경 쓰이면 누드색 끝나시 입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마는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미디 기장인데 하이웨스트에 라인도 하늘하늘 슬림하게 떨어져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우아한 분위기를 내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전면 단추로 여밈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포켓 디테일도 있어서 엉덩이 볼륨이 좀 있어 보여요. 특히 좋았던 거는 착용감인데요. 원래 이런 슬림핏 미디 스커트 몸을 좀 압박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요건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고 소재도 엄청 가볍고 부들부들 시원한 재질이라 몸에 달라붙지 않아서 입었을 때 활동하기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이번 코디에는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반짝이는 실버 미니백은 조셉 앤 스테이시 신상이에요. 장지갑보다 살짝 더 부피감 있는 미니 사이즈로 불규칙한 크랙 느낌을 연출한 가죽 소재가 실버 컬러를 더 반짝이게 해줘서 좋았어요. 작은 사이즈지만 이렇게 지갑처럼 카드 수납 공간이 있어서 편하고요. 넓은 포켓에는 휴대폰이랑 쿠션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후면에도 포켓이 있는데 여기에 카드를 꽂으면 교통카드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셉 앤 스테이시 지갑 시그니처 기술이라고 하는데 겁나 신기했어요. 두 번째 룩은 살짝 귀여운 분위기인데요. 크롭 기장의 퍼프 블라우스에 스트라이프 와이드 롱 팬츠를 코디했어요. 블랙백과 신발까지 신었더니 깔끔하면서 귀여운 분위기라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코디입니다. 요 룩은 거의 블라우스가 다 있는데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펑퍼짐한 크롭 기장에 어깨 퍼프는 튤립처럼 봉긋하게 잡혀있는데 소재가 힘이 좀 있는 린넨 코튼 혼방이라 요 봉긋한 모양이 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옆모습을 봐도 이렇게 볼륨이 제대로 살아있어 너무 귀엽습니다. 린넨 소재에 통도 커서 엄청 시원하고요. 전 오늘 출근룩이라 롱팬츠에 단정하게 입었는데 모델 착용컷처럼 짧은 반바지나 스커트랑 입으면 귀여운 캐주얼 데일리 룩으로도 예쁠 것 같아요. 소재는 린넨이지만 탄탄한 편이라 비침은 없고요. 카라 가운데 히든 버튼 하나, 보이는 버튼 하나 달려있는데 이렇게 은은하게 빛나는 버튼이라 더 매력 있었어요. 함께 입은 바지도 이브닝 브링스 제품인데요. 통이 넓은 와이드 핀턱 팬츠인데 소재가 시어서커라서 좀 더 시원하게 입기 좋은 바지예요. 자세히 보면 스트라이프 패턴에 컬러도 그린빛이 섞여서 은근 독특한데요. 안감도 그렇고 바느질 퀄리티도 너무 좋아서 옷 자체가 탄탄하게 되게 잘 만들어졌다 생각이 들었어요. 허리는 하이웨스트 빡세게 되어 있고 이렇게 허리 밴드 부분도 좀 넓게 디자인돼서 착용감이 편하더라고요. 여름에 반팔 니트나 티셔츠 같은 심플한 상의 넣어서 입어도 깔끔하니 예쁠 것 같아요. 가방은 조셉 앤 스테이시 캐리 바게트 백인데요. 바게트인데 이렇게 부피감이 상당히 있어서 수납이 겁나 많이 되는 숄더백이에요. 가죽은 은은한 광택이 있는 크링클드 레더이고요. 이렇게 엄청 부드러워서 만졌을 때 느낌이 좋았어요. 잠금은 덮개처럼 되어 있는데 자석이 있어서 딱딱 둘러붙고요. 내부는 손 넣었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갈 정도로 수납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스트랩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블랙만 끼우면 깔끔하게 코디하기 좋고 실버 체인줄까지 끼우면 좀 더 힙하고 캐주얼한 분위기가 나요. 여기저기 활용하기 편해서 데일리백으로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룩도 초깔끔하게 코디해봤는데요. 우리 회사 에어컨 너무 세 하는 직장인분들을 위한 긴팔 코디입니다. 짙은 네이비 컬러 린넨 자켓을 입고 찰랑찰랑 시원한 촉감의 밝은 그레이 롱 팬츠를 코디했어요.
아이보리 이너 하나 받쳐서 자켓 오픈해줬더니 긴팔이지만 쿨해 보이는 미니멀 출근룩이 됐습니다. 자켓은 노티아 제품인데요. 요거 미니멀 분위기 제대로죠. 크롭 기장이 차르르 떨어지는 핏으로 원래 모델 컷처럼 소매 기장이 완전 길게 나와서 좀 더 루즈한 매력이 있는 옷인데요. 저는 요런 루즈 핏이 은근히 안 어울려서 소매를 몇 번 걷어줬거든요. 그래도 깔끔한 미니멀 분위기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만족하고 입었어요. 셔츠형으로 단추 잠금이고요. 앞쪽에 큰 포켓 디테일이 딱 달라붙어서 뭔가 더 모던해요. 그리고 아래 허리단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는데요. 요걸 조절해서 좀 더 볼륨감도 줄 수 있습니다.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가볍고 시원한 린넨 원단이라 여름에 들고 다니면서 좀 쌀쌀하다 싶을 때 걸쳐주기 딱 좋은 자켓이에요. 오늘 안에 입은 이너는 스트랩 슬리브리스인데요. 퇴근 후에 자켓 벗어주면 바로 핫하게 변신할 수 있어요. 요 캐미솔도 노티아 제품이고 냉감 원단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래서인지 맨살에 닿았을 때 좀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슴 부분만 안쪽에 천이 한 겹 더 있어서 오늘은 니플 패치만 붙이고 착용했고요. 제가 가슴 작은 55 사이즈인데 어깨끈이 저한테 완전 딱 맞아서 암홀이나 가슴 들뜸이 전혀 없이 편하게 입었는데요. 이게 어깨끈 사이즈 조절이 안 돼서 55 입으셔도 가슴이 좀 있으면 M 사이즈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바지 안에 넣어서 입으면 깔끔하고 빼서 입으면 쿨하게 멋스러워서 완전 추천하는 캐미솔입니다. 바지는 튜빙 제품인데요.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아주 가볍고 시원한 소재의 롱팬츠예요. 매년 여름에 이런 바지 깔별로 쟁여놓고 입는데요. 이렇게 희끗한 그레이 컬러는 없어서 요번에 선택했어요. 채도 없이 차가운 분위기의 회색이라 여름에 짙은 상의 입을 때 함께 코디하기 좋을 것 같고요. 바지 착용감은 말에 모에 엄청 편합니다. 같은 소재 허리끈도 나와서 허리끈 두르고 구두까지 신어주면 오피스 룩으로 좋고 쪼리랑 티셔츠에 코디하면 캐주얼 데일리 룩으로도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다음 룩은 원피스예요. 전체 체크 패턴에 볼륨이 빵빵하게 들어간 사랑스러운 분위기의 롱 드레스인데요. 패턴은 화려하지만 넥라인이나 전체적인 핏이 좀 클래식한 분위기가 나서 출근 룩으로 좋을 것 같아 입어봤어요. 원피스는 아주 깔끔하게 단정한 라인인데요. 넓게 퍼진 넥라인은 우아한 분위기를 내주고 허리단에는 자글자글 주름이 잡혀서 치마 라인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치마에는 소재도 많이 쓰여서 무게감이 좀 있더라고요. 치마 무게가 옷을 확 눌러줘서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독특했던 거는 어깨 스트랩 디테일인데요. 붙어있는 게 아니고 얇은 끈이 따로 나와서 어깨에 그냥 묶어주면 돼요. 이거 끈 하나 달았을 뿐인데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끈이 움직이면서 좀 더 멋스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겨살 부분도 은근 가려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거 혹시 구입하시면 끈은 꼭 다시는 걸로 추천합니다. 깨알같이 주머니도 숨어있고요. 소재는 코튼 혼방인데 막 덥지도 시원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였어요. 여름 여행 갈 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오늘은 출근 룩으로 입었는데 민소매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렇게 크롭 자켓 하나 걸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켓도 오테트 제품인데요. 반팔에 크롭 기장인데 통이 넉넉하게 나와서 여기저기 막 걸쳐 입기 좋은 여름 자켓이에요. 트윌 린넨 조직으로 제작했다고 하는데 원래 린넨이 좀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힘이 딱 있어서 입었을 때 탄탄함이 느껴져요. 소재 조직감이 이렇게 눈에 띄는데 린넨 분위기도 나서 좀 시원해 보이고요. 투명한 왕단추도 너무 귀엽죠. 모델 컷처럼 바지에 오픈해서 걸쳐줘도 시크하게 예뻤어요. 여기엔 조셉앤 스테이시 시그니처죠. 플리츠백을 매치했는데요. 미니 사이즈로 두툼한 컨버스 소재여서 이런 원피스 코디에 캐주얼하면서 귀엽게 코디하기 좋았어요. 짱짱한 자석 잠금을 열면 통 수납인데 바닥이 넓어서 은근 수납이 많이 되고요. 스트랩도 길이 조절할 수 있고요. 양면 컬러가 달라서 좀 더 귀여웠어요. 두 가지 컬러 모두 포인트로 좋아서 그냥 둘렀을 때 나오는 대로 편하게 착용했습니다. 오테트 자켓은 잠궈서 입어도 예쁘길래 한 번 더 코디해봤어요. 이렇게 버뮤다 팬츠에 매치하니까 완전 블라우스죠. 허리 부분이 크롭으로 딱 떨어져서 반바지랑 코디하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오늘은 낮은 플랫 슈즈에 노란색 미니백으로 포인트를 더해줬는데요. 슈즈는 이번에 89 에이블이라는 브랜드에서 선물해주신 제품이에요. 약 2cm 정도 되는 낮은 굽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슬링백 디자인인데요. 앞코 부분이 살짝 각져있고 발등도 스퀘어로 파여서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요.
스트랩은 버클로 사이즈 좀 조절할 수 있었고요. 전 구두 신는 240으로 했는데 가운데 구멍이 끼우니까 잘 맞더라고요. 외피는 소가죽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이고요. 오늘 코디 대부분에 신을 만큼 반바지나 치마, 롱팬츠 안 어울리는 데가 없어서 직장인분들 데일리 슈즈로 강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룩은 좀 더 편하게 입어봤어요. 저희 데일리 룩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반바지 코디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출근 룩이니까 린넨 셔츠 단추 다 잠궈서 깔끔하게 입고 브라운 벨트랑 가방으로 클래식한 분위기를 더했어요. 빈티지한 분위기도 나는 멋스러운 출근 룩입니다. 셔츠랑 바지 모두 블루브릭 제품인데요. 저는 블루브릭은 입었을 때 뭔가 요트나 리조트가 떠오르는 그 고급스러운 멋스러움을 좀 느끼거든요. 요리 두 가지 아이템도 딱 그랬어요. 먼저 요 반바지는 데님 소재로 숏한 3부 기장이에요. 바이오 워싱된 치노 데님 원단이라고 하는데 힘이 좀 있어 탄탄하면서도 만졌을 땐 좀 부드러운 느낌의 데님이었어요. 앞쪽에 핀턱이 두 개가 잡혀서 이렇게 봉긋한 핏이 나오는데요. 이게 허벅지를 좀 얇아 보이게 해줍니다. 소재에 힘이 있어서 이 핏이 잘 유지가 돼서 더 좋더라고요. 제가 보통 26 입는데 1 사이즈로 했더니 요거 딱 맞았거든요. 한 사이즈 업해서 모델 컷처럼 좀 루즈하게 입어도 멋스러울 것 같아요. 셔츠는 전체적으로 넉넉한 박스 핏인데요. 소재가 린넨 70% 혼방으로 광택이 살짝 돌면서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재질이에요. 얇고 가볍고 통기성도 좋아서 여름에 입기 좋고요. 카키 블루 아이보리 중에 고민 심하게 하다가 결정했는데 고급스럽고 분위기 있게 잘 빠진 카키라 완전 만족했어요. 출근할 때는 이렇게 넣어서 입고 주말 룩으로 입을 때는 오픈해서 걸쳐주면 예쁜데요. 사실 저는 회사를 안 다니니까 이렇게 오픈해서 훨씬 잘 입을 것 같아 가방이랑 신발만 바꿔서 다시 한번 코디해봤어요. 여유 있는 핏이라 이너는 티셔츠나 민소매 다 좋고요. 뒷기장이 엉덩이를 가려주는 정도라 바이커 팬츠에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하면 자유로운 느낌도 있어서 크롭탑이나 비키니 위에 커버업으로도 예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여름 출근 룩 코디였어요. 오랜만에 완전 단정한 원피스 룩이라 촬영하는데 출근하는 것 같이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오늘도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